그 제가 두 권의 책을 거의 다 봤는데 저도 잘 몰랐던 내용도 많이 있고 상당히 유익한 책인 것 같습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 하면 아까 저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교의 달인으로 많이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유명한 외교의 달인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라면 범진보 네. 민주개혁 세력에서 가장 뛰어난 외교력을 가진 인물로 김대중 대통령을 많이 뽑는데 네. 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김대중 대통령은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망명 전에는 사실 순수하게 국내에서 활동하신 정치인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해외 유학 출신인 것도 아니고 네. 국내에서 활동하시다가 정계 입문해서 그 논평 좀 쓰시다가 네, 결국에 네. 국회의원 되신 건데 그리고 대선 후보까지 나오게 되죠. 근데 대선 후보에 나왔을 때 이미 4대국 안전보장을 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세계적인 셀럽으로서 네, 망명 네.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분이 이렇게 그 대외적인 문제 혹은 이제 외교 문제에 대해서 그 당대 정치인 중에서 굉장히 특출난 어떤 역량을 확보하게 된 무슨 계기가 있을까? 이 책에 보니까 내외경제연구소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내외경제연구소라는 또 개인연구소?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활동하셨는데 그 내외라는 게 국내, 국외. 뭐 이 두 개를 합쳐서 내외경제연구소라는 뜻이겠죠? 내외 문제.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렇게 외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어떤 그런 계기랄까 어떤 초기의 어떤 활동. 뭐 이런 걸 좀 진작해 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제 저도 사실 그 부분은 뭐 제가 이제 제 단독을 썼던 그 성공한 대통령 김대중과 현대사라는 책에서 좀 밝힌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분은 이제 그 45년 해방 직후에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이분이 어떤 독립운동을 했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역에서 그냥 당시 해방 정국의 우리의 어떤 이제 그냥 독립 어떤 민주적 어떤 이제 국가와 어떤 이런 걸 바라는 그냥 순수한 청년으로서 이제 그런 뭐 건주도 참여하고 이런 이제 그런 사회활동을 참여했지 않습니까? 하다가 이제 어쨌든 그 분단과 이게 분단과 전쟁까지 이어진 과정을 이제 본인이 경험하고 사실 전쟁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요 그 공산군에게 혹은 북한 공산군에게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죽을 뻔했던 인물은 김대중 대통령이 유일할 거예요. 50년에 이미 어쨌든 이제 그 8월에 이제 그 성중 이후에 고향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이제 당신 지역 당신 목포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공산군에 이제 그 뭡니까 체포돼가지고 9월 말에 그 뭡니까 그 9월 말에 이제 그 인천 상륙 작전이 있을 때 이제 8월에 성공해가지고 살아나기 전 그 살아 그 국경을 살아날 때 사실은 그 만약 그때 그 탈옥에 성공하지 못했으면은 당신지 그 그 공산군도 수퇴할 때는 사실 그 우리 민족 주자들을 많이 학살했었잖아요. 그때 죽었을 거예요, 그분. 죽었을 텐데 이제 이런 상황 보통 그 본인도 겪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제 그 해방의 어떤 그런 감격과 그다음에 이것이 좌절되는 과정을 아마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겠죠. 그러니까 뭐 그거라는 것은 사실 뭐 저희 같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뭐 경험한 좀 미로 짐작하기 힘든 정도의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그러다 이제 본인 어떤 정치인이 관심도 50년도 관심이 있었고 그런 어떤 이제 경험적인 측면을 어떤 이제 또 통해서 이제 금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이제 그 경험과 어떤 인식 속에서 사실은 이제 보면 구체적인 또 내용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도 되게 좀 놀란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이야 인터넷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국제화됐기 때문에 사실은 정보를 습득하는 본인의 노력이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었던 건데 이거는 의외로 뭔가 그 당시 대통령과 가까이 있었던 이제 분의 이제 인사의 분의 이제 증언을 통해서 밝혀질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일본의 잡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적었냐면 55년대쯤에 김대중 대통령이 55년대에 서울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찾아와가지고 당시 이제 김대중 선배 를 찾아갔더니 표현을 뭐라고 하면 담배를 김대중이 사실 꿀초셨거든요. 꿀초셨는데 83년 망명 때 망명 꿀초셨는데 한대 담배를 누르고 있으면서 책을 쫙 보고 있는데 일본 잡지였다는 거예요. 일본의 시사들 네. 세카이나 뭐 그렇겠죠. 이런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그때는 우리가 이제 국교가 뭐 당연히 없던 시대였지만 워낙 일본어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헌책방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또 이제 나중에는 뭐 60년대 같은 경우는 이분이 국회의원 하고 할 때는 또 이제 뭐 도서관에서 자료도 많지. 아마
국회 동원이 이런 데는 불어왔겠지. 일본 아사시면 주요 전쟁을 들었을 거고, 일본은 능통하시니까. 뭐,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본 신문을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퇴임 때 하셨던 거면 일본어 신문을 직접 봤다. 네, 일본 신문 보면서 이제 거기 한 거에 대해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니 이제, 어쨌든, 뭐, 일본이 결국은 뭐, 제국까지 했던, 뭐, 우리를 굉장히 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되게 고통받았죠. 어쨌든, 그,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정보나 이런 것들이 뭐 말하던 거는 뭐, 그거는 객관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학도 안 가고 했지만, 그런 이제, 나름대로 어쨌든 일본의 이제 여러 이제 그 유수한 저널이나 언론을 통해서 국제 흐름이나 이것들을 본인이 이제 지식적인 측면을 그냥 업데이트를 그냥 그 당시 이미 거의 이제 그냥 거의 주저지 않게 했던 거고, 거기에 그 본인의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이렇게 됐죠. 아, 역시 네. 일제시대를 겪은 분이라 또 일제시대의 네. 교육을 받은 분이라 네. 일본어가 일단 네이티브 수준으로 되고 능통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네. 그 잡지나 일본 언론을 접하는데 네. 두려움이 없었다. 근데 그걸 사실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면서 공부를 했다 생각을 또 하는 것도 다 그렇죠. 했는데 그 당시 정치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봤는데 그걸 하고 했다라는 거가 아 그렇죠. 막 다른 거는 모르겠어. 정치적인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분명 번역된 책들도 있었고 뭐 이런 건데 외교 문제는 확실히. 확실히 다시 김영석 교수님도 같은 상황인데 김영석 교수님 조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확실히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재밌었던 점은 우리가 흔히 그 김대중 대통령 하면 균형 외교를 얘기하는 이른바 지금 민주당의 어떤 외교 노선의 원조인 셈이잖아요. 사실은 이승만 박정희는 한일 동맹, 그러니까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네. 두 개를 축으로 한 한미일 삼각 동맹을 외교의 기본으로 설정을 했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4대국 안전보장을 네. 얘기하면서 이른바 이제 양쪽에 도랑에 있는 소 뭐 비유를 많이 쓰셨고 양쪽으로부터 균형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어찌 보면 민주당 외교 노선의 어떤 원조격인 네.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으로 친중 인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 중국 정치인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뭐 딱 형님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호감을 많이 표시했단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일찌감치부터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경계심을 표현한 부분들을 또 작가님이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설명하셨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도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김대중 대통령 퇴임 때까지도 지금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우경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한 그 우려를 빼놓은 적이 없죠. 그래서 그 자료 같은 데 뭐 전시 작업 같은 거 하고 보면 아 일본에서 정말 진짜 이번 사태 보면은 내가 아는 김대중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비판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또 말할 것도 없죠.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그 민정부 시기 때 보면 그러니까 단축을 79년도 10월 11일 이후에 이분이 11일 이후에 그 박정희 대통령 서거 도시부터 간에 바로 성명을 발표하거든요. 국내에 보도 안 됐지만 영어로 작성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분들 해가지고 자료 만들어서 배포하고 했을 텐데 거기에 보면 북한 공산 주자들은 오판하지 말라 딱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경계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폭력적 혁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을 반환해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그런 거를 수단으로 용기가 합리화했던 집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쟁도 그래서 일으킨 거고 그래서 국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전체주의 속성, 국제주의 속성, 이게 폭력과 이어진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경계심을 갖던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문제는 그 문제를 하지만 우리의 어쨌든 이제 필요한 민주화라든지 또 그 평화나 뭐 경제 발전, 경제 발전, 이런 것들 중에 북한과 관계를 뚫어야 되는 현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뭐 이런 건 사실 이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사실은 따져보면 역사 이래 사실은 가장 그 일본은 이제 뭐 인난 외국 때는 그냥 지역에 온 거고 본국 창동은 인난까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전에는 우리 국제관계라 사실은 이제 전라남에서 중국과의 관계인데 뭐 한쪽도 있지만 뭐 다른 외 민족들은 중국 대륙으로부터 이런 압력이 사실 우리의 어떤 그 국내 극복 역사에 그냥 대구 다였죠. 사실 가지고 오면 다였던 건데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김대중 같은 경우는 중국을 좋든 싫든 우리 안보에 있어서 중국만큼 큰 영향 주는 게 없다. 이게 이제 그거는 그 어떤 세계 질서가 바뀌고 이제 제국주의 시대에서 이제 더 세력권이 넓어지니까 이제 여러 나라들 뭐 러시아도 그러고 이제 공적으로 이제 최강대인 뭐 미국도 영향 주고 이런 게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사실은 중국이 그다음에 일본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 중일과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민감한 문제였던 거고, 사실 그건 2차 그 제국주의 시대에도 이어져 있는 우리 동북아 지역에 갖고 있는 하나의 또 지방주의 특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제 유비의 이해와 통찰력과 어떤 현실 인식은 뭐 명확했던 거였었죠. 그래서 중국 문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좋든 싫든 우리의 어떤 이제 현실 속에서 객관적 실체하는 대상. 근데 때문에 이걸 외면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뭐 우리가 싫다고 우리가 딴 데 갈 수 없지. 그러니까 어쨌든 뭐 피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대처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국교가 있든 말든 없는 시절에도 그런 중국의 동향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뭐 중국에 지금 외교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면은 중국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원자폭탄과 예를 64년도에 핵실험 했잖아요, 중국에. 통과하니까 그거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이라는 것들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때가 사실 우리나라 뭐 경제도 약한 상황인데, 어쨌든 사실 그걸 놀란, 심지어는 그 국회에 보면 중국에 대응해서 우리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서해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또 일찌감치 또 중국도 하나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걸 고려하면서 균형외교를 펼친. 네, 그래서 저도 보고 되게 놀랐던 거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국방, 우리의 무기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주민체제 갖춰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이 있어요. 아니, 국회 발언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마냥 친중. 전혀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두 번째 책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점은 그 한민통에 대한 얘기였어요. 한민통에 대한 분석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 한민통 때문에 사형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결국 80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이적단체를 조직한 수괴라고 해가지고 사형선고를 받게 되는데, 그게 한민통 때문인데, 그래서 그런지 김대중 대통령은 한민통을 만들 때도 굉장히 그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걸 알았기 때문에 노선이나 어떤 구체적인 조직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의 한민통과 일본의 한민통이 같은 한민통이지만 약간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 달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문제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아, 네. 사실 한민통은, 그러니까 참, 지금은 일본, 미국은 한민통은 당연히 없어졌고요. 일본 한민통은 이제 89년인가 90년인가 한통년으로 계층했죠. 계층해서 지금 한통년이라는 데가 이제 된 건데, 사실은 뭐 그분들은 한국, 국적은 한국인인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귀, 거기도 이제 워낙, 상황이 많이 이제 귀화도 하고, 또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이신데, 70년대 사실은 이제 김 대통령이, 그니까 이제 그 일본에는 자주 갔었죠. 60년부터 자주 와서 그런 제1교포대 상황들은 잘 알고 있었죠. 하고 사실은 같은 교포지만 이 미국에 넘어가신 분들과 일본에 넘어가신 분들의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일본은, 그니까 애초에 미국에 넘어가신 분들은 좀 이제 엘리트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미국은 또 기회의 땅과 동시에 사실은 뭐 어쨌든 뭐 민주주의 이런 것들은 과거는 더 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미국 시민권에 들어가면은 동화될지 여러 가지 이제 그게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은 사실 탐망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 계셨던 분들은 일본이 되는 거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는, 나중에야 뭐 2, 3, 4살이 돼서 일본 현지화가 된 분들은 아니고, 이분들은 철저한 민족주의 의식 갖고 있던 분이고, 일본의 어떤 민족적인 그런 차별 이런 것들을 몸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든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 이게 이제 한국의 상황, 공국에 있는 한국의 어떤 이런 것이 좌절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이제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일본의 이제 오가면서 친문을 쌓게 되고, 망명대 하면서 이제 결국 반유신 운동이라고 이제 조직화하게 된 건데, 그래서 뭔가 일본의 한민통 분들, 일본에 계셨던 그런 제일 민주 세력들은 우선 민족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이제 뭐 이전에 이제 그 이해는 되시겠지만, 그 옛날 분들은, 그러니까 그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일제시대 아예 살았던 분들이나 바로 그때 어렸을 때 보냈거나 뭐 이런 분들이 원래부터 그 민주주의 안에 관계지만 이 분단의 상황까지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 얼마나 관계돼서, 그래서 7차 공동선언도 굉장히 이분은 찬성하고, 그래서 조총련과의 행사인 것들도 사실 조총련이라는 게 뭐 머리 조총련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 한국 한반도 내에서야 휴전사 있어가지고 뭐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사실 그냥 같은 그 조선족, 그냥 민족이 여기 타고 있으면 전혀 그 역사적 배경이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박관 지나면 거기 밥 먹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이러다 보니
이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게 그 이념적인 것들이 그렇게 작용되는 것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김 대통령은 어쨌든 조총련도 실제 한 거고 아무리 미국이 하지만 한국에서의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총련과의 관계도 철저하게 전염, 또 공공행사도 금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갈등을 빚고 대립격이 되죠. 그렇지만 근데 이분이 그렇다고 끌려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시키면 나 안 해.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당황한 거죠. 저희는 이제 그 원칙을 따르겠다 해가지고 이건 해서 이제 합의까지 해가지고 결승까지 하게 된 거거든요.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건 너무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납치돼가지고 활동 못했잖아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여기에 써서 여기에 쓰다 했지만 나중에는 정당의 맨날 총재 대표 이런 것들하고 대통령 해가지고 되게 뭐 그 이제 장을 맨날 한 거는 있지만 사실 이때만 해도 그 71년에서 당 대선 후보겠지만 당 대표가 안 했어요. 당수는 그때 유진산 씨. 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그런 이제 불합함 이런 것들 얘기 사실 나왔었고 근데 뭐 김대통령은 유진한 씨를 되게 잘 걸었다는 얘기 하셨어요. 하지만 나중에 선거 이후에는 이제 당권 문제로 크게 대립하고 그때도 유신 공작 통치에 개입하고 아주 개판이거든요. 지금 이랬던 거였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 실제로 조직을 대중적인 어떤 정치 조직을 본인이 처음 만든 건 한민통이에요. 그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최초의 어떤 리더가 된 조직이 한민통. 만들기까지 다 해놓고 본인은 이제 납치해가지고 활동을 못했죠. 결국 총재는 못했고. 그러니까 못했죠. 못해가지고 했던 건데. 근데 일본과 미국의 또 차이가 뭐가 있냐면,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러니까 김재준 선생이라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약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때 김대중과 관계했던 분이 거기에 가서 사실 김대중 입장을 대로 관철시켜가지고 결국은 미국 한민통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생긴 거였어요. 안 생겼던 건데, 일본은 어떤 상황이냐.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노선상 이런 문제점들이 이 민족주의, 그러니까 민족주의 그 급진 민족주의라고 많이 했나요? 이분들은 공산주의자는 아니기 때문에 급진 민족주의자분들이 미국 같은 경우 그냥 조직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되게 중앙 집권적인 조직에다가 대중적인 열기도 강해서 굉장히 조직력도 강했거든요. 자금력도 강하고 미국은 되게 느슨한 업체였죠. 개인들 명망과 유지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즉 급진 민족주의자 성향의 분들 임창용 선생님 이런 분들이 중심도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나가버렸어요. 그래도 뭐 그냥 그만 이런 거였고 근데 일본은 안 그랬거든요. 그 조직 내에서 그 성향이 그냥 발현되고 김대중이랑 뜻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게 또 왜 그러냐면 납치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납치자가 발생했으니까 얼만큼 또 그러니까 그분도 이 제일 당시 한인들에게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 야당 망명 문치는 직문치는 약간 진짜 아이돌 같은 거 정말 진짜 그래서 그 연설할 때도 막 사람 울고 막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자존감을 못 갖고 그러니까 한국 가면 맨날 독점하고 일본 무시당하고 이런 거 하는데 뭔가 일본 사람들도 김대중 하면 인정하고 납치사건에는 이런 분이 있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에 또 김대중을 다시 보기에도 지금 뭐 유명한 와다하국 교수 이런 분들이 그 자기 반성하면서 한국의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깨우치게 되면서 한일 연대도 하고 이렇게 되고 뭔가 그런 이런 사람 그 제일 이제 동포들에게 김대중이 어떤 존재였겠는가 그러니까 80년대 호남 사람들이 김대중 왔던 거 이상이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 그 70년 사진들이 그냥 여러 나와 있는데 시위할 때 우리 다시 우리가 80년대도 김대중 대통령을 뭐 이렇게 이 사진을 얻고 시위한 경우 없잖아요. 뭐 옛날에 뭐 해트 타이거즈 할 때 뭐 이렇게 뭐 목포의 눈물 보고 김대중 구원하고 이런 거 있었지만. 일본에서 70년대 시위할 때는 김대중 사진 아주 이걸 뭐라고 말해요? 대형 사진을 이렇게 앞에 걸고 거기 뒤에 따라가서 한복 입고 이런 사람들이 시위를 해요. 사실 그건 봐도 알 수 있는데 이런 존재였거든요. 했던 거였는데 하다 보니 하면서 유신 정치자하고 엄청난 경력이 붙었잖아요. 하면서 반유신 감정이 거기서 더 이제 고양되고 이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민족주의와 결별이 발표되면서 그건 이제 소독에는 유민상 선생이라든지 송규율선 이런 거 하면 한민연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 사실 분식에서 다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몰래 편집을 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긴 했는데, 하고 나를 의장에서 빼라. 나 어차피 의장은 못한다, 지금. 할 수도 없고.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80년 그 전두환대였을 때 나는 실제로는 지부 의장을 할 사람이 없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유 기자 말씀하셨던 한민통 의장이랑 한민동의 의장, 그리고 일본의 의장이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저도 그게 그냥 이론적으로 맞을 거긴 했는데, 사실은 증명할 자료나 이런 것들은 본인의 얘기밖에 없으니까, 어떤 건가 싶긴 했었는데, 자료를 발견했고요. 저도 이걸 온건 처음 그 본인의 친필 자료, 망명 전에 했던, 납치 전에 했던 친필 자료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총재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본인이 이렇게 하겠다는 본인 친필로 했던 거였던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일본에 누구, 미국에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결국은 자료로서 증명이 된 거군요. 근데 하여튼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대중적으로 유명한 어떤 내용을 아니어서 그런 거였지만, 아, 이게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게 다 맞춘 거였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된 건데, 요아가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 이제 또 군사정권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네가 수괴였다 이렇게 사형을 때리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그 계속해서 김대중 의장이라고 해가지고 발표하거든요. 발표를 하는데, 김대중 본인이 계속해서 그 회장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빼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안 뺐느냐? 그래서 납치사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납치사건 문제가 제일 중요했던 건데, 그 요거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진상규명책임자를 처벌하는 기본적이고, 두 번째는 원상복귀. 원상복귀라는 뭐냐면, 일본을 들여와라. 남치사건 원래대로 들어와야 된다. 라고 한 건데, 그게 유신정부가 들어줄 리가 없죠. 일본도 원하지 않죠. 시끄러우니까. 일본 정부도 지금 자민당 보수정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일본이 결국은 이제 그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정치기 결착이가 일본용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측면과 정치적인 합의인데 합의 그런 건데 그런 거 비슷한 내용일 텐데 통해서 결국은 그냥 무마시킨 거고요. 그러니까 김종필이가 저걸 무마시킨 거죠. 그게 첫 번째 1차가 걸고 2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두 번 결착이 있었거든요. 김종필 총리 가서 했나 어쨌든 뭐 그때 제가 고 그거까지는 제가 조금 이제 헷갈리는데 어쨌든 안 돼요. 자서전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사건을 무마시켜버려. 그냥 한일정부가 소위 말한 짬짬이. 이쪽에 사건을 은폐시키고 진단조도 안 하고 김대중에 대한 인권 회복조차 없고 거기에 하지만 이제 뭐 일본의 활동에 대해서는 뭐 묻지 않는다. 이 얘기는 왜냐면 물으려면 자기들이 피곤한다. 했는데 한민통 문제 나중에 전두환 사망 선고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거기에 대한 합의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일본에 대한 어마어마한 배신감이 있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은 실제로는 그러니까 도의적인 거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광주 문제 문제까지 있었는데 광주에 특히 참사가 있었는데 김대중과 죽이게 되면 이 한국의 상황이 수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실 개입한 거잖아요. 살려준 건데 그러니까 압력을 넣는 건데 일본은 그것 떠나서 정치적인 본인 합의한 거기 때문에 이게 국제법적으로 조약 이런 건 아니지만 정치적으로는 실제로 개입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외교적인 근거는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안 개입을 안 했죠. 본인들이 협조를 했다고 하지만 일본도 뭐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뭐 압력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고 외교적으로 그렇죠. 경제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경제적인 차관도 있고 뭐 안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방조한 거죠. 그때다가 나칸소네 총리 전혀나 그전 거죠. 뭐 어떻게 전혀나 맞지. 그래서 김대중이 일본의 인권과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이 당연히 민주가 안 되고, 그래서 일본 신문들이 엄청 많이 가죠. 그래서 그 본인의 그 어떤 이제 일본의, 오는 분들은 다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일본도. 근데 그종목적으로 지적하는 거죠. 일본 우익, 그러니까 일본 조건의 그 속성 문제점들. 이게 결국은 일본이 갖고 있는 이제 뭐 인권에 대한 의식의 문제점이고,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의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이 혁명에 의한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적으로 그런 폐전 위에 그냥 이렇게 책자 만들어주시고, 이거에 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일본의 리버럴, 그 당시에는 리버럴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사실은 보면, 뭐 죄송하대요. 본인도 죄송하고 오는데, 많이 말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이거예요. 요즘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한미일 동맹 가치 외교를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치 동맹이라는 걸 내세우는데, 사실 그거에 어떤 반대되는 개념이 어떤 그 일종의 사단 균형 외교 김대중 노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대중 대통령은 또 일종의 신뢰 외교를 주장한 거란 말이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이런 이른바 자유라고 하는 공통의 가치를 주장하는 가치 외교를 통한 어떤 한미일 간의 유사 동맹 이런 체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윤석열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이런 이른바 한미일 가치 외교 또 미중 갈등 뭐 이런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그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아, 우선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은 2009년에 사과하셨고 저는 그 전에 또 있었죠. 왜냐 어쨌든 제가 전시 작업하면 사실 본인이 썼던 텍스트에 온 거는 다 봤는데
신냉전이라는 말을 쓴 건 26년이에요. 그때가 이제 아베가 들어오고, 부시는 계속 집권 중이었고, 아, 부시가 중간 선거로 조금 노선 바꾸기 전이었을 거예요. 전이죠. 전이고, 중국 동풍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 2006년에 뭐가 있었죠? 아, 9.19가 2005년 9.19 있다가, 바로 미디, 네. 다 해서 이제 합의 문제, 합의가 깨졌죠. 삐걱거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그, 일본의 우경화가 본인은 아베, 이미 10년 전에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베 딱 보고 이제, 사실 아베는 이 김대중 오부지 선언할 때도, 그러니까 그때 그 자료집 같은 거를 봤거든요. 일본에 했던 주요 정치인들이 반을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아베는 작게만 해요. 그거도. 그러니까 원래 그런 양반이죠. 원래 소심하고. 소심. 나름 소심하죠. 예, 예. 확신 의욕이라는데, 그럴 정도였던 건데, 그런 거 보면 또 이제, 뭐 신냉전, 그러니까 신냉전이 이제 해서 그런 이제 중국과 미일의 대립 이렇게 딱 규정하셨던 거였는데, 뭐 중국과 통합을 앞서는 거 했던 거 했는데, 뭐 본인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차 이런 사태가 올 거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참담한 뭐 본인 살아있을 때 지금 이거 올라가지 내년 참담 규정이니까 지금 99세 아니니까 기신적으로 나이가 같으니까 뭐 이럴 텐데 참담하셨겠죠. 그래서 사실 2009년도에 시진핑 만날 때도. 그러니까 중국까지 맨날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중국의 천하태평 사상을, 제가 이 여기서 끝에도 있는데, 천하태평 사상을 얘기를 하면서, 현대의 천하태평, 그러니까 중국이 옛날에 했던 그러니까 주변 국가의 관계를 현대적인 개념으로 해서 이제 그 잘 지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의 리더십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되게 완곡하게 패권을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정도였던 건데, 본인이 지금 상황 없을 때,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같은 어쨌든 뭐 그 대대는 버틸 수는 없는 거라고 볼 것 같고, 어쨌든 그러니까 60년대에도 보면 실제로 일본과 일본 정치도 거기서 발생했을 거 아니었잖아요. 뭐 이런 또 문제를 보면 어쨌든 그 미국의 어떤 이것들 제가 되게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거에 어쨌든 기본 축을 벗어나는 걸 하지는 않으셨겠죠. 다만 현재 같은 방식은 안 했겠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그 가령 60년대 중반에도 한일 국교 정상화를 먼저 찬성하시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정한 그러니까 중국의 위협에 대입해서 또 북한은 또 우리나라 굉장히 세고 훨씬 호전적이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과의 어떤 그런 이제 국교 정상화는 그런 참 우리 여건상 필요하다고 했던 거거든요. 했지만 일본이 대신에 그거에 조금이나 진정한 어떤 이제 한일 연대를 통해서 이런 냉전 시대에 중국과 미국, 일본,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의 그 대륙 공산주의 세력의 어떤 이런 바로에 대응해서 하기에는 일본이 너랑 이상 안 된다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우호가 되려면 스스로가 그 이제 본인의 반성들, 과오에서 반성하고서 한일 간의 어떤 아리로부터의 어떤 연대, 이런 것이 기초가 되게끔 해야지 정권을 가진다는 것만의 어떤 걸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다. 우리는 긴급적인 거 아니다. 하면은 이게 토대가 강하지 못한다. 오히려 약간 부작용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중국과의 상황이 비슷하네요. 그렇다고 또 김대중 쪽에 가치 얘기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또 나름의 어떤 본인이 내세운 또 민주주의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또 이런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시고 인권뉴스상이나 마티라하고 또 그런 논쟁도 뭐 대표적상 나름의 또 가치를 같이 추구했다고 할 수 있고 아마 그렇게 했으면 아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거성제 이런 문제 있어서 해결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부담도 감수하면서도 저쪽에서 얻을 수 있는 카드는 최대한 얻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특정 누구의 아니라서 일종의 징용공 문제 있어도 하지만 뭐 그냥 이제 뭐랄까요? 일종의 타협할 수 있는 분들 갖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의견했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안 하셨으면.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 민주당, 지난 문재인 정권이든 문재인 정권이든 문재인 정권도 좀 뭐 실책한 게 있는 건 좀 있지 않아? 좀 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은 아시아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한 것 같아요. 특히 동아시아. 네. 그래서 이제 동남아와 동북아를 엮어서 동아시아 비전 그룹이라는 걸 만들고 그걸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로까지 확산시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셨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민주당 정부가 그걸 잘 이어가지 못하고 특히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엔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이른바 동아시아 전체 공동체에서 다시 동북아로
약간 이제 이렇게 관심사가 좀 좁혀진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이 계속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한미 동맹 쪽으로 가면서 약간 그 동남아시아가 우리나라 비교해서 좀 이렇게 뒤로 뒤처지게 되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신남방 정책으로 약간 그걸 회복하는 듯 했는데 또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또 이렇게. 그래서 사실 좀 그런 동아시아를 중시한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 노선이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아시아로 치면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중국과 일본을 끼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리더 역할을 하기 되게 어렵지만,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전체를 놓고 보면 한국은 여러모로 이제 민주주의라든가 경제성장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인데, 그런 가능성을 이렇게 판을 그렇게 그 그리지 못하니까 그런 가능성을 놓치고 한미동맹의, 한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사실은 뭐 공식 입장이라고는 뭐 그게 뭐 이제 본인들 주동신인가요? 뭐 예, 뭐 그런 거 외에는 사실 거기 어떤 시민사회라든지 뭐 확률 자유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또 우리가 교류 같은 것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뭐 저 같이 그냥 뭐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 사실 아니고 뭐 저도 특별한 뭐 소스는 전혀 없고요. 뭐 뭐 대통령께서 어쨌든 뭐 서가실 때 북한이 뭐든 여러 가지 이제 공식적인 뭐 이렇게 조문단 파견을 했다 이런 반응들 보면은 사실은 어쨌든 한국의 정치인 중에서 당연히 뭐 북한도 인정하고 좀 뭐 이렇게 평가하는 인물이라는 거 외에는 사실은 저도 구체적으로 더 이상 알 수 있는 건 사실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아까 이제 그 조윤정도 말씀하셨던. 아, 그 부분은 뭐 그냥 한뭐 한다고 설명하겠는데 사실 그저 바이 그 여러 그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제가 책 성화 같은 김대중과 현대에서 썼을 때는 이제 해외 주요 인사들의 평가 같은 게 과연 어떨까 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을 때 지금 몇 가지 기억 남는 걸 약간 답변을 약간 대신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바이치하고 독일 대통령이 있었을까요? 그럼 인류애를 갖춘 현명한 국가 지도자, 아마 이런 현명한 정치가 아니라 인류와 인류의 플러스 현명한, 되게 이런 두 가지 키워드로 이제 하셨 그분은 하셨던 거고,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 같은 경우는 뭐 아시아 지역의 정보기관에서 주요 정치인들을 많이 만났던 분이셨겠습니까? 그분의 메시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치가 있다라는 건데, 메시지는 내용은 이겼어요. 자기 만나보니까 아시아 정치가 되던 이제 세 명의 어떤 유대한 정신이 있는데, 싱가포르 리콴유, 중국의 덩샤오핑, 한국의 김대중. 근데 이 중에서 권력 밖에서 권력을 창출한 인물은 김대중이 유일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결국은 좀 보면, 이제, 우리 같은 정권 교체의 역사, 그 다음에 좀, 사실 강력한 군사 독재 정권, 그런 또 군사 독재 정권, 또 분단 체제, 이런, 열악한 모든 조건 속에서도, 사실은 이분은 뭐 다섯 번의 주거변화 얘기를 사실 하시는데, 뭐 전쟁 때는 공성군이었죠. 나머지는 이제 한국적 상황 속에서 불쌍한 이런 위기를 사실 이분은 살아남아 자체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이런 거일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어떤 친화적인, 그러니까 친화적인 어떤 뭐, 그걸 보일 수 있는 사실, 그러니까 현실 정신이고,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요소가 됐던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신인철 선생님 말씀 주셨던 그런 정치인, 사실 똑같은 유형의 정치를 만나기는 사실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카리스마적 지도를 카리스마가 사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 카리스마가 굉장히 그건 이제, 뛰어난 어떤 그 정치적 리더십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 건데, 그게 뭐 지적 지도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중적 호소력,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합되어야 형성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들은 지금은 일반적으로 그건 뭐 칼을 휘둔다고 뭐 이렇게 되는 문제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다시 유신 정권을 불러서 낙제 사고를 일으킬 수도 없고. 그걸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이제 대중적인 그런, 감성과 동의와 자발성과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이제 힘인데,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리더십 형성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특수한 상황 속에서 또 특수한 어떤 그런 어떤 인물의 어떤 그런 여건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야만 나오는 어떻게 되게 특수한 현상이라 그거를 일반적인 걸로 제가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빼더라도
지금 상황 어쨌든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걸 빼놓고 하면 나머지 할 수 있는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저는 그래도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분이 이제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고 이제 르네상스적인 어떤 지식인처럼 보이기도 하는 정도의 네, 상당 깊은 이런 거 있지만 사실 그 얘기인 즉슨 뭐 이제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 건 특히 요즘 같으면 그 미디어가 발달되었고 그래서 본인들 알리실 수도 너무 다양하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런 게 뭐 아예 없잖아요. 없으니까 사실은 매번 주구장창 대중 집회하고 뭐 하나 안 놓치려고 일정도 그 나이 그 대통령 때 그러니까 공직자 중에 김대중 대통령 본인이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일정 제일 많았던 거 아닙니까? 국민 일정 제일 많았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로 강요했던 뭐 입만 닮아 알만한 정치인이 그 대통령 유튜브 나와서 한 얘기가 그 당시 나이가 자기가 50도 안 되는데 자기 일정이 두 개 이상 왔다. 그런 대통령 일정이.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뭐 보통 그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게 하는 거가 있었는데요. 여튼 막 그렇게 된 건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노력과 이제 노력인데 노력의 측면이 뭐냐 결국은 이제 지금 학습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인도 그런 학습을 통해서 이제 그런 실력을 검증받고 하면 아무리 그러니까 뭐 자극적인 멘트나 어떤 이제 그런 팬덤의 이제 소구를 받는 어떤 뭐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오래가고 또 결국은 이제 그냥 중도층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은 결국은 실력과 어떤 이제 도덕적인 측면이 아닌가 싶어요. 이분은 어쨌든 이런 격한 상황에서 살아왔지만 이분이 격한 얘기를 한 거는 사실은 정말 참 힘들죠. 대중연설할 때 사람들을 고양시키려고 약간 막 그 좀 그런 것도 이분도 굉장히 평민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성 살아있지만 그런 걸 할 때는 하고 하지만 사실은 또 이제 그런 이제 주류 사회 통화할 때는 굉장히 정제된 언어와 유연한 어떤 화술과 사실 뭐 그건 뭐 삶 자체가 진짜 그 사실 정신병 안 걸려도 걸려도 여러 번 걸릴 정도에 될 정도로 그냥 지금 같은 뭐 우울증 걸린 환자로 걸리는 자식들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탄압할 정도는 사실 정상적인 정신력으로는 저렇게 힘들다는 생각도 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항상 이게 그 굉장히 강한 어떤 정신력을 통해서 이게 표현하면서도 대화와 화술을 통해서 문제를 끌어가는 부분 능력은 어떻게 보면 아까 뭐 그 조희 선생님이 사람들이 끌리는 능력이 뭐냐 해서 사실 그런 분들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거 실제로 그 강택민이나 주웅 이런 분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이제 부담이더라고요. 하는데 본인들 그 경험을 해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역정을 보면서 더 하면서도 그렇게 이제 어떤 이제 그 사람을 보면 서로 알 거 아니에요. 그런 태도가 묻어가는 이런 어떤 이제 그런 아우라라고 해요. 이런 것들에 결국은 감안하는, 그러니까 인정하면서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다 따라가는 건 사실 어렵지만 거기에 맞게 좀 최대한 하는 그래서 좀 이제 그 뭐 하면 지금은 더 정신들이 사실은 이제 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과 여건 또 민주당이 지금 사실은 뭐 야당이어도 김대중 대통령 때 민주당과 비교하면은 천양지차가 나요. 지금 훨씬 여건이 좋죠. 비교할 수가 정성과 그런 거 네. 비교할 수도 없고 사실 여건도 그렇고 김대중 때는 사실 대중의 지지도 여전히 계속 명확했고 이런 거와 비교하면 훨씬 좋은 거니까 더 좋은 정치를 통해서 뭐 국가 발전에 역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저는 정치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하지만 정치하신 분들은 조금 따라주시면 하는 좀 수확한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 중에 했던 그 사업 중에 신지식인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1호로 신영래 씨를 꼽아가지고 약간 나중에 희화화가 되긴 했지만 저는 김대중 대통령 본인이 사실은 신지식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을 나온 분도 아닌데 진짜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책 보고 신문 읽고 그 노력을 통해서 사실은 거의 최고 수준의 지식인의 반열에 오르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치인들 뭐 바쁘다고 맨날 핑계만 대지 말고 맨날 뭐 시장 다니고 뭐 유권자 만나느라고 경제사 다니고 바쁘다고 하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김대중 대통령처럼 공부하시고 실력을 쌓은 분도 있었다. 아니 뭐 납치되고 뭐 망명하고 뭐 그거보다도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주장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